여러분들 고해성사 많이 보시죠? 고해성사 볼때 보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거의 두 가지, 세 가지 죄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미사 어긴 거, 그죠? 두 번째는 남의 죄입니다. 세 번째는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세 가지가 우리 성사 보는 신자들의 대부분의 죄인데요. 때로는 고해성사시에서 듣다 보면 자기 죄는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죄입니다. 우리 시어머니 죄, 우리 장모님 죄, 우리 부인 죄, 우리 남편 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듣다가 그러면 형제님 또는 자매님의 죄는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뭐 저야 그런 사람 조금 미워한 거요? 마지못해서 답을 하시곤 합니다. 가끔은 성사시에서 장난기가 발동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저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 남편의 죄를 용서합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 시어머니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남편들이 성사 잘안 보는 것 같아요. 부인들이 대신 다 받아주니까. 그죠? 예비자 교리를 받던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어보시면요, 죄인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답하셔야 돼요. 이걸 계속해서 교육을 했는데요. 마침 찰골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신부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자매님,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아주 명쾌하게 답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라기 때문에요. 바로 그 며느라기가 죄인인 것이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죄인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어떤 거룩한 지향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남들도 포기시키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조금 하다 보면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뭐 단체 활동도 하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야, 신앙생활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 처음에는 천천히 그런 단체에 빨리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그 사람들을 포기시키는 경향들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지향들을 꿈꾸는 것, 그런 것들을 향해 가는 걸음마저도 조금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신학생 때 신학교에서 하나의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하나의 규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학 때는 책을 안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의 크기를 보면 학년을 알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학년 때부터 부제반까지 한 7학년이 학교에서 생활하는데요. 1학년 때는 한 짐을 들고 갑니다. 2학년 때그 책짐이 좀 줄어요. 3학년 때더 줍니다. 부제반 갈 때는 이 책을 가지고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공부 좀 해야지 학기 중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학 때 실제로 나가보면 책을 볼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는 더 그런 것들을 갖고 나갈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형성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이거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도 어떤 신학생들이 방학이 되어서 책을 많이 갖고 나가려고 하면 선배들이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들 조금만 바꿔 보자. 그래서 고학년이 책을 많이 갖고 나갈 수도 있는 이제는 그냥 많이만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혜롭게 그리고 정작 볼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가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도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매번 넘어지는 그 순간들 앞에서 내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식을 늘 한결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